네, 비트코인 관련주로 최근 우리 기수 투자 계속해서 저희 눈에 자꾸 띄죠. 네, 오늘 준비 오셨네요. 선장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제가 시장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네. 상한가에도 진입이 좀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 또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제 지분을 두나무가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두나무의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8%가량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을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중립적인 네. 사실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FOMC에서 어쨌든 이 통화 정책을 완화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엄연히 이 디지털 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엄연한 자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도 또 다른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도 네. 이러한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대다수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월가에 콧대 네. 높았던 네. 기업들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또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그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보수적인 기업들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카드사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호환 결제 관련한 이런 비즈니스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완전히 비트코인은 사행성이고 또 알 수 없는 시장이고 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또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무게 중심은 비트코인은 대체 투자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포착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 주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네네. 섹터 좀 볼까요, 우리가? 네. 네,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도 잘 알려져 있고 네네. 또 앞서서 뭐 다날이라든지 제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뭐 다날 그리고 네. 또 비덴트 네.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관련 기업들이 한 10여 가지 맞아요. 정도 시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우리 기술 투자고 네.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회사 두나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나무가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나스닥이나 네. 다른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가 그 업비트가 이제 가장 많은 또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기는 한데 그 거래소이기는 한데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이제 상장을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월말에 이달 말에 상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나스닥에서 네. 근데 일단은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가치로 보면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비트는 코인베이스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져가면 네. 과연 얼마만큼의 몸값을 자랑할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더해져 있는 우리 기술 투자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네.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그러한 뭐 이른 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좀 시장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자칫 물리실 그렇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 가격을 잡고 진입을 일부 조금 해보시는 전략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